이강인 선수가 이제 파리를 가네요. 파리, 야, 정말? 파리. 예. 본토 발음으로 하시네. 빡. 파리. 진짜 리그앙 프랑스 쪽에서는 압도적인 팀이고. 어마어마한 팀이죠. 챔피언스 지금. 리그에서도 물론 뭐 그렇죠. 우승까지 못했지만. 근데 우승권에 이제 근접할 수 있는 팀이죠, 예. 솔직히. 결승에 간 적도 있고. 네네. 그런 팀인데. 아, 이강인 선수가 이제 또이 파리에서 뛴다고 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될지. 아, 참,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냥 가슴이 웅장해져요. 어떻게 뭐 야, 이게. 파리 경기 한번 직관하러 한번 같이 가시는 게. 말씀하지 마시고, 좀, 저를 데려가세요. 저를 지도자 피켓으로. 연수 차원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네네. 가서 정말, 야, 이거 같이 만약에 관전하고 그 경기를 분석하면, 야, 이거야 어마어마한 제 퍼포먼스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상호형은 네. 뭐 지도자 연습보다는 그냥 팬심으로 응원할 것 같은데요? 나 응원하죠. 응원하죠. 정말 응원하죠. 그냥 저는 이강인 파플레이 들고 있는 거지. 근데 지도자 연습한다고 갔는데 중계화면에 SBS 스포츠에서 중계하는데 갑자기 막 이강인! 또 지금 이제 이강인 선수가 파리에서 이제 다음 시즌 준비되는 지금 이제 프리시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뛸지 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될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네, 뭐 바르셀로나 감독이기도 했고 그렇죠. 스페인 국가대표팀을 지난번 카타르 월드컵 때 이끌기도 했죠. 네. 야 정말 그때 여기 가비하고 페드리 부츠케스 놔둬놓고 433. 433 쓰면서 정말 아볼 많이 돌리대요. 맞아요. 그리고 보면 좀 앞쪽에도 좀 특이하게 쓰더라고요. 이게 아센시오, 네네네. 네, 그다음 뭐 페란 토레스 같은 친구들. 전형적인 쿠번이 아닌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 10번 역할을 할수 있고 그죠? 좀 제로톱으로 많이 네네네네.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모 세우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좀어 그다음에 여기 로드리를 센터백으로 쓰고. 네, 그래서 참 그렇죠. 아주 인상적이다. 그래, 어떻게 보면. 로드리를 제가 볼때 사용하는 거는 이제 백3를 같이 제가 볼때 겸하고 백4를 겸하고 우리가 쉽게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그냥 업다운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껴서 제가 볼 때는 3백, 5백 또 올라와서 자연스럽게 4백 만들고 그리고 중원에서 수적이를 갖고 가는데 특히나 엔리케 감독은 중원에서 수적이도 중요하지만 굉장한 활동량을 원하는 감독 중에 그거에 하나거든요. 많이 합니다. 미들라인 자체를. 그래서 솔레르를 되게 중용하는 게 그렇죠. 기술이 조금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떨어질 수 있어도 많이 그렇죠. 뛰니까. 맞아요. 근데 왜 이런 형태에서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활동량을 더 많이 강조하는 전첫 것 같아요? 번째는 그거 같아요. 이제 현대 축구 흐름에 걸맞게 그냥 여기 중원 지역에서 일단은 점유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 중원 지역이 가장 위험한 지역이고 가장 찬스를 또 잡아낼 수. 축구로 따지면 볼을 잡고 시작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는 어떻게 보면 중앙이잖아요. 미들라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굉장히 활동량도 가져가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은 떨어지면 좀 싸울 수 있고 볼을 다시 쟁취해서 우리가 원하는 빌드업을 그러니까 시발점을 어떻게 보면 역할을 할수 있는 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좀 미들 쪽에다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좀 놓는 것 같거든요. 현대 축구가 전체적으로 미드를 강조하기도 하지만 그렇죠. 사실 루이스 에니케 감독, 그러니까 사실 네. 뭐 바르셀로나의 기본 뿌리를 둔 네. 이런 축구들은 특히나 더 우리를 강조하기 때문에 거기서의 그렇죠. 움직임이나 활동량을 강조한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파리도 지난 시즌과 놓고 보면은 변화폭이 상당히 클것 같아요. 네, 뭐 지난 시즌 맞아요. 저희도 같이 보고 있지만은 갈퇴 감독이 할 때는 네. 뭐 음바페, 메시의 투톱, 네이마르는 막 부상 변수가 많았으니까 3호위를 났단 말이죠. 3호위를 네, 났죠. 그때 3호위를 네. 났었어요. 그래서 뭐 수비 쪽도 라모스 중심으로 해서 마르키뉴스라든지 맞아요. 페레이라 이렇게 좀 나왔고 멘데스와 하키미를 윈백으로 넣었고 그다음에 파비앙 루이스, 베라티, 비티냐 이렇게 좀 가운데다 세우는 그렇죠. 형태였는데 아무래도 루이스 에니케 감독은 포메이션으로 정의하자면 433 형태를 유지하겠죠? 그럴 확률이 굉장히 커요. 아니면은 사실은 근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바르셀로나 출신들의 지도자를 보면 네. 그걸 꼭 우리 항상 얘기하는 클래식한 의미로 뭐 3백, 4백, 433, 442, 352 이렇게 딱 부러지진 않는 것 같아요. 더더욱. 이제 뭐 우선은 이제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좀 현실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파리가 이제 전 시즌에는 투톱을 왜 놨냐면 은바페하고 메시를 좀더 극대화를 시키기 위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도 알수 있지만은 수비 범위를 주지 않아요, 전혀. 지극히 말 그대로 투톱을 놓고 공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번 시즌은 만약에 돌아오는 시즌은 변화의 폭도 크고 메시도 떠났고 그래서 이제 은바페가 아마 측면 이제 윙포드 쪽으로 나갈 확률이 굉장히 제법 크고 맞아요. 9번을 또 아센시오를 제가 볼땐 영입한 것도 스페인 국대하고도 연관 지을 수 있는 거고 그죠.
여기다 쓰겠다는 거죠. 그리고 10번 역할도 마찬가지고 제이로톱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 옵션은 아마 앤디케 감독이 이제 전형적인 9번을 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한이라든지 몇 명의 이 9번들을 데려왔는데 아센시오는 만약에 제대로 된 9번이 오면 약간 뭐 로테 자원이나 서버 정도? 네, 서버 정도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버 정도? 그리고 지금 보니까 사실 이강인 선수는 이 4-3-3으로 놓고 보면 여기도 가능하고 네, 공미 네, 공미 쪽 네. 뭐 이쪽 측면 쪽도 가능한데 지금의 이야기는 이강인 선수를 오른쪽에 오른쪽에 네, 미들보다는 여기다 쓰고 싶어 한다. 네, 반대빨링어. 여기 이강인, 음바페. 네,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9번 영입. 네네. 네, 이렇게 좀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만 우리가 만약에 보면 음바페 어떻게 보면 후리롤 직선적인 거 안쪽으로 뭐 정말 들어가고. 특별한 선수잖아요. 아, 정말 특별하죠. 아, 근데 이제 아마 이강인 선수의 이제 활용 방안을 아마 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 그게 궁금해죠. 직선적이고 와이드에다가 놓는 선수는 절대 아니거든요. 아니죠. 안쪽에서 공미 역할을 하면서 요 갭 사이에서 받아버리고 하프 스페이스를 이용하는 선수고 그리고 이걸 턴을 잘하기 때문에 이런 거겠죠. 그냥 오른쪽에서 턴을 해서 오른발보다는 여기서 들어가는 데다가 이렇게 놔둘 수 있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왼발을 쓰니까 밤 찔러버리죠. 어, 이런 역할을 많이 하는데 이쪽 측면 풀백이 어느 위치까지 내가 볼 때 라인을 잡고 올라올 수 있지. 아마 제가 볼 때 엔리케 감독이 이거는 아마 고민을 할 거예요. 이강인 선수를 안쪽에서 어떻게 윙어지만 안쪽 더 세컨드 스트라이커 역할을 하면 이 풀백 쪽으로 아마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올려놓을 수가 있을 거예요. 거기가 하킴이잖아요. 네네. 세상에서 그래서, 제일 공격 잘한다는 풀백. 빠르고, 지능적이고, 크로스 좋고. 그래서 아마 더 아마 높은 위치까지 올려놓고, 그리고 안쪽에서 제가 볼 때 이강인이 굉장히 상대들이 좀 어려워하는 거 보면 세부 전술로 가면 그 존에 대한 거 여기 어떻게 보면 애매하게 갭사이즈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서는 아마 이강인 선수가 활용 방안이 클 수도 있어요, 솔직히. 음바페는 이렇게 잘라서 들어갈 테니까. 풀이죠. 그쵸? 이 선수는 풀이로 그냥 막. 그러면 9번이나 이렇게 움직일 때 이강인 선수는 사실상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그렇죠. 여기서 네. 10번 로우를 통해서 이렇게 찔러 들어간. 특히 이제 왼발로 이렇게 잘라 들어갈 때 딱 보고 찔러주는. 뭐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팔이 안으로 굽는 게 아니고 이강인 선수를 이렇게 쓸 수 있는 옵션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자꾸 저는 솔직히 이강인 선수를 공배 놓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 가운데. 하지만 지금 현재 대표팀도 마찬가지고 라리가에서 보면은 윙어를 많이 봤단 말이에요. 또 안쪽도 겸하지만. 근데 이 선수가 와이드에서 차이를 내는 선수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또 안쪽에서 이제 볼을 이렇게 턴을 하고 탈압박을 하고 아마 이런 거에서 차이를 내기 때문에 활용 방안이 아마 굉장히 많을 거고 아마 다음 옵션까지도 준비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다음 옵션. 네. 이 지금 아센시오가 만약에 경기를 뛰는 상황이면 이 선수가 전형적인 9번 역할 여기서 존을 지키는 역할은 절대 아니잖아요. 아니죠. 서 있는 선수가 아니죠. 아마 이렇게 존을 비켜서 나올 거고 음바페가 아마 다음으로 이렇게 체인지하면서 이런 상황도 만들고 이강인 선수가 안쪽에서 볼을 잡으면 제가 볼 때는 이쪽에서 하키미가 굉장히 올라와서 윙어 역할을 또 할 테고 그리고 이제 아센시오 나온 자리는 또 이 공미 쪽에서 하나는 더 파비안 루이스라든지 네네. 뭐 사실 베라티라든지 워낙 네. 많은 선수들이 많이 있죠. 비티냐도 있고 좀 더 아마 제가 볼 때 전진 배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강인 선수의 어느 존의 위치 그 롤에 대해서 아마 옵션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 한 볼 때는 세 가지 정도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 작업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아마 쓸 수 그러니까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쓰리톱에 오른쪽에 쓴다라고 해서 그냥 네. 여기 일단 이강인 선수가 정말 여기서 이 정도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 상호 형 얘기는 사실 이 위치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가운데 저는 공미 위치. 네, 저는 근데 사실상 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 있죠. 이쪽에서 있어요. 전진해서 네네.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면 이렇게 들어오고 하킴이 땡겨 들어오고 음바페 치려면 이게 실제로 여기서 딱 그 공미 역할이나 플레이메이커 역할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사실은 파리도 리그왕에서는 압도적인 전력을 갖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사실 이렇게 미드필더들이 자기 진영만 지킬 리가 없죠. 아, 당연하죠. 아마 굉장히 아마 스위칭을 통해서 전진 배치가 되는 게 아마 활용 방안을 많이 찾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엔리케 감독이 DNA 자체가 3미들, 특히나 중원에 있는 미들을 굉장히 자원을 잘 사용하는 감독 중에 하나고 아까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활동량이 굉장히 많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또한 여기서 아마 옵션 차이가 이렇게 역삼각형, 또한 톨드를 놓으면서 정삼각형 이런 걸 아마 변화를 많이 주는 감독이기 때문에 이강인의 아마 제가 볼 때 활용 방안도 와이드가 아니고 아마 안쪽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센시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윙어에 가깝잖아요.
뭐 때로는 다 볼 수 있죠, 사실. 예, 때로는 측면으로 이렇게 제가 빠져나가고 음바페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또 완톱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이런 옵션들이 아마 굉장히 많아지겠죠. 혹시 이강인 선수가 직접 타격을 위해서 들어가는 상황도 자주 일어날 수 있나요? 아니면 그 형태는 아닐 것 같나요? 아마 이강인 선수가 자제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음바페라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아마 이강인 선수가 이 제보다 9번 위치에까지 올라가서 진을 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포지셔닝 자체가 여기서 갭 사이고 여기 제보다 미들 라인 여기 미들 서드에서 잘하는 선수지 미리 여기 들어와서 포지셔닝 자체를 9번 역할을 딱 하고 있다 이런 건 아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이. 뭐 상황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겠죠. 올라갈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아센시오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스위칭이 되는 건 있겠죠. 네네. 근데 이제 고정적이게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좀 조합 플레이를 만들어내는 건 아마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하. 또한 제가 볼 때는 음바페 자체가 이제 측면 이제 왼쪽 윙으로 나오지만 직선적인 거 안쪽으로 들은 거 좀 더 높은 위치 그냥 많은 변화를 갖고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선수의 위치에 따라서 여기 있는 제가 볼 때는 아센시오든 정통적인 9번 역할한 선수들 위치가 또 제 변화가 있을 거고 그럴 때는 또 이강인 선수가 안쪽으로 이렇게 올 수는 있겠죠. 그럼 아예 433에서 물론 뭐 계속 위치는 바꾼다고 했지만 이강인 선수가 물론 이제 지금 왜 이강인 선수를 이쪽에 프랑스 쪽에서도 얘기를 하냐 사실 미드필더에 너무 좋은 선수가 많아서 그렇죠. 그러거든요. 우가르테도 또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아예 출발을 이쪽에서 할 가능성도 있나요? 공미? 저는 이제 좀 그런 거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이제 마요카 있을 때 굉장히 수비가 좋아졌었어요. 아, 많이 좋아졌죠. 활동량도 많고 커팅도 많았고 그죠. 근데 이제 아마 그 엔리케 감독도 이강인 선수를 이제 그리고 파리 구단도 이강인 선수를 영입할 때는 이런 수비적인 문제도 아마 제가 볼 때 생각을 할 거예요. 열심히 뛰고 많이 좋아진 건 맞지만 특히 엔리케 감독이 여기 중원에서 싸울 수 있는 역할 기술적인 것보다는 많이 뛰고 소위 말 그대로 싸움닭 역할하는 선수를 많이 선호한다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강인 선수가 이쪽에 출발을 하는 거는 다음 옵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옵션보다는 오히려 저는 이강인 선수가 무조건 하고 한 자리를 차고 간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냉정하게 얘기해서 말이죠. 아마 경쟁을 해야 될 거고 다만 맞아요. 이강인 선수가 이제 윙어 역할이 있을 때 전형적인 와이드형 윙어가 아니고 안쪽 공미 역할 세컨드 스트라이커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인버티드 윙어 이런 정도 그리고 공미에서도 뭐 어쨌든 기술이 좋고 차이를 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쓸 수는 있겠죠. 근데 첫 번째 이제 전제가 뭐냐면 경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좋은 뭐, 선수들이 네, 너무 좋은 선수니까 사실 이 위치 지금 뭐 베르나르도 실바의 뭐 연결도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저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안 올 걸요? 안 해요? 제발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유형이 좀 비슷하고 맞아요. 네. 아 근데 여하튼 지금 사과형이 얘기하는 건 뭐 여기도 가능하긴 하지만 감독이라면 뭐 지금 감독님을 하고 계시니까 감독이라면 그 선수가 가장 잘하는 걸 맡기는 게 좋다. 그렇죠. 어, 여기서도 좋을 수 있지만 여기가 이렇게 실제 들어와서 인버티드 윙어처럼 그 역할을 주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루이스 에니케가 이제 433이기 때문에 433도 설명했는데 사실 지금 뭐 리카 에란데스 형 또 이거 스크리니아리는 오피셜 떴죠. 이게 막 선수 막 그런 데다 기존에 마르키 뉴스도 있고 너무나 네네. 좋아요. 뭐 팀팬배도 있고. 그러면 지금 3백도 가능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고 3백을 쓰면 왜 이게 또 가능하냐면 양쪽 풀백 이제 3백이니까 윙백이 될 텐데 그치. 이쪽이 미친 공격성의 풀백들. 누누 멘데스 있고 하키미가 있고. 이래고도 가능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뭐 변형 3백을 스페인 국대에서 했지만 433을 주로 백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또 백3로 오는 거는 이 선수들 자체가 탑 클래스에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아마 이해는 빨리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제가 좀 한 가지 뭐냐면 이렇게 안쪽으로 만약에 이 풀백들이 윙백들이 좋은 선수들이 전진 배치를 하는데 음바페가 전방에 서지 않은 이상은 이쪽에서 저 안쪽에서 플레이는 아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안쪽에 미리 들어와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왜냐면 이 선수 자체가 아마 제가 판단할 때요. 이거는 지극히 제가 판단. 아마 이렇게 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직선적인 것보다는 또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도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음바페 자체가
굉장히 고집도 세고 그냥 자기 이제 축구에 대한 걸 믿고 있는 선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쪽 플레이도 플레이지만 아마 이 와이드를 많이 사용하면서 이제 이렇게 안쪽으로 잘라들어가는 건 이미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와이드를 많이 대부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이건 또 옵션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랬을 때는 윙백 자체가 이거보다는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요즘은 제가 볼 때 트렌드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공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백3를 사용할 수도 있는 것도 저는 생각하는데 오히려 저는 백4에서 그냥 또 유연하게 이렇게 업다운을 그 하지 정도에서 않을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엔리케 축구도 계속 이어가고 또한 이 선수들에 대한 조합도 더 찾고 아마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 저희가 은바페인데 은바페는 떠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은바페가 어쨌든 뭐 있건 없건 간에 실제로 움직이면 여기 네이마르 그러면 또 있을 테니까 둘 중에 하나 남을 테니까. 그렇죠. 그럴 때 어쨌든 이강인 선수의 역할은 뭐 똑같이 유지될 텐데 만약에 3백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것도 옵션 중에 만약에 뭐 두 번째 세 번째 옵션이 된다고 한다면 하키미의 전진성을 고려할 때 3백에서의 이강인은 어떨까요?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 베스트죠. 어 이게 베스트다? 이강인 선수. 이강인만 놓고 봤을 땐? 우리가 이렇게 3, 4, 2 하나를 사용했을 때는 이 하키미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 전진 배치 그리고 뭐 스피드, 크로스 다 좋아졌잖아요. 이거 올랐을 때는 이강인 선수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여기 제 볼 때 포지션인 걔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여기 어떻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3, 4, 2 하나지만 공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컨드 스트라이커 위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요 공간 자체 포켓 존에서 차이를 내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강인 선수가 백3로 놔도 이 자리를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큰 거죠. 아 이강인만 놓고 봤을 때는 3백에서 하키미까지 놓고 보자면 괜찮다. 실제로 백3를 쓰게 되면 윙백이 이렇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수비가. 그랬을 때는 이강인 선수가 약간 프리롤이 될 수 있는. 좀 오히려 백4보다 백3, 3, 4, 2 안에 있을 때는 오히려 이강인 선수가 적용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요. 또한 이 3, 4, 2 안에는 이 선수들이 오히려 이 윙백들을 중용하는 게 어떻게 맞는 거고요. 여기서는 기술적으로 좀 더 차이를 낼 수 있는 선수를 이 안에다 놓거든요. 그렇죠. 여기는 벌리는 선수고 여기는 탈압박하는 선수들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9번은 어떻게 보면 묶어두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 그러니까 상대가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 요 존이거든요. 여기. 정말 애매한 존. 상대가 이거를 나오기도 애매하고 들어가기도 애매한 존이 바로 여기 요 존이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넘어지고 그렇죠. 물러나면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하나에서는 오히려 이강인 선수가 백3 3 4 2 하나면 오히려 이게 더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앙에서 할 수 있는 거를 굉장히 좋은 선수고 우리가 국대에서는 측면에 와서 탈압박하고 벗겨내고 올라가고 때리고 다 하잖아요. 근데 아마 퀄리티 있는 무대잖아요. 정말 높은 무대잖아요. 이런 아마 이 공간 자체를 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 존에서 중간 요 갭 사이에서 오히려 플레이하는 게 이강인 선수가 딱 맞는 옷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키미가 만약에 약간 적고 들어와서 땡긴다면 이런 식으로 메짤라처럼 또 이강인 선수가 사실 측면과 중앙으로도 갈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그렇죠. 스위칭도 되고 괜찮네요. 4백을 해도 괜찮고 3백을 해도 이강인 선수의 활용도는 충분히 있다. 네, 저는 혹시 그렇게, 약간 요거는 조금 주의하거나 좀 지켜봐야 된다. 아까 이제 경쟁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거 같아요. 이제 이 템포에 좀 제가 볼 때 맞춰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마요르카 템포하고 이제 다르겠죠. 당연히 확연하게 틀리죠. 빠른 틀리죠. 또한 이 정말 전 세계에서 좋은 선수들만 다 모아놨단 말이에요. 여기에 먼저 녹아들어야 되고 그 팀에 대한 템포에 제가 녹아들어야 될 것 같아. 템포. 쉽게 말해서 줄 때 타이밍, 가져갈 때 타이밍. 드리블을 가져갈 건지 죽어갈 건지 이 타이밍을 제가 볼 때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건 거래요. 판단을 빨리 내려야 된다. 좀 더 빨리 해야 내가 이거를 한 번 더 칠지, 치고 빠질지 이런 판단의 속도가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이강인 선수가 22살인데 불구하고 다 갖췄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벌크업도 되고 몸도 근육 양도 올라왔어요. 다 올라왔단 말이죠. 근데 결국은 포인트예요. 포인트. 포인트를 올려야 된다. 골을 넣어야 돼요. 이제는 골을 넣어야 되고 그리고 슈팅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타겟 자체가 안으로 들어가 줘야 되고 유효 슈팅이 돼야 된다는 맞아요. 거죠. 사실 이 위치도 공격 포인트를 골과 도움 합쳐서 한 15개는 해야 돼요. 네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슈팅 타이밍을 제가 볼 때 잡아야 되고 이 선수들하고 조합 플레이도 만들어야 되고 근데 결국은 뭐냐면 템포. 골망을 흔들어야 돼요. 아 포인트를 많이. 그러기 위해서 또 이 여기에 어떤 전술적인 어떤 조합이나 아니면 이 경기 템포를 빨리 몸에 빨리 익혀가지고 그렇죠. 빨리 판단한다든지 그렇죠. 일단 못하면 여기 앞에 있는 애들 우리나라 사람들 다 너네들 다 이제 욕받이 되는 거야 이제.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는 너무 솔로로 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제가 아까 템포. 아 여기 파리죠. 파리니까. 마요르카 아니니까. 마요르카에서는 혼자 해야 되는데. 무리케라만 봤는데. 여기는 아마 그래서 더 제가 판단할 때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어요.
잘만 하면 정말 우리가 이제 이강인 선수가 15개에서 20개까지 포인트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단 전제는 뭐냐면 경쟁을 해서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템포에 맞춰 빨리 적응하고 그러면 15개, 20개 가능하다. 그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승환 형이 15개, 20개의 공격 포인트 확실하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응원하면서 네. 또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